네, 허켓팁입니다. 아, 오늘 이제 롯데가 8연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안우진 선수 대 한윤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뭐, 오늘 연승을 계속 이어가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연승 특집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지금 또 최강 야구에서 김성훈 감독님과 또 호흡을 맞추고 계시지만 2010년도, 2009년도, 2009년도죠?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김성훈 감독님과 SK 와이번스에서 또 연승 기록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제 프로야구 국내 최다 신기록이죠. 22연승을 하셨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알기로는 그게 세계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세계 기록인 뉴욕 자이언츠가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26연승을 아, 했어요. 26연승 했어요? 네네네. 그 기억나네요. 일본보다는 일단 아, 그래가지고 앞섰습니다. 예. 참 세계 기록을 깨자 아, 하고 맞아요. 저희들이 한 적이 4승이 있어요. 모자랐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18연승을 하고, 2010년도에 개막하면서 이제 4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22연승이 됐는데, 그리고 한 경기가 졌어요. 한 경기 지고 나서 또 16연승인가 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분위기가요. 제가 시합 나가도, 그냥 맨날 이기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합을 지고 있어도 질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는 그 전에 연습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서로 간에 믿음감이 있었고 코칭 스태프도 선수를 믿는 그런 야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연승에 가지 않았나 싶고요. 롯데가 오늘 이기게 되면 이제 제 알기로는 13년 만에 이제 그 8연승을 하게 되는데 롯데도 충분히 10연승, 뭐 20연승 할수 있는 지금 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분위기만 좀잘 탔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아, 위원님, 아니, 이거 좀. 나온다니까? 저번에도 안 나온다 그랬지? 잘 나왔다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딱. 예, 뭐, 저번에 얘기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나왔더만. 제대로 딱 해주세요, 이렇게. 아,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듣기만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나가면 무조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 선수들이 약간 또 방심을 해서 오히려 지는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계속 이긴다면 그 어떤 기운인가요? 그 기운은 집중력이 정말 좋았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각자가 내가 뭘 시합 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코칭 스태프에서 한 일도 굉장히 많지만 코칭 스태프가 한 일보다는 선수 스스로들이 이제 한 일들이 더 많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자가 나가면 감독이 사인을 안 내더라도 아, 이 주자를 보내야 되겠다는 팀 배팅을 해주고 선수 스스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트 사인이 안 나와도 아, 내가 오늘 타격에 자신이 없다 하면 본인 스스로가 번트 돼서 주자를 진루 시키고 뭐 그런 그 기운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질 거라고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투수도 선발 투수가 아무리 좋은 투수가 올라가도 1회부터 준비하는 선수가 있었으니까 항상 대비를 먼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연승을 가는 데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쉽게 얘기하면 뭐, 그때는 그 SK에 이대호가 없었습니다만 발느린 이제 박경환이가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면 치고 나가면 내가 대주자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미리 뛰고 있었어요. 미리 움직이고 있었고 또 어떤 투수가 올라오면 나는 분명히 이 찬스에서 대타를 나간다 생각하면 먼저 스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시합하기가 굉장히 편했죠.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선수들 전원이 거의 경기를 꿰뚫어두고 있는 거네요. 앞 일을 다 판단하고 이때 되면은 어차피 감독님이 나를 낼 거니까 내가 미리 준비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 호흡과 팀워크와 이 훈련과 이런 것들이 엄청났다는 거네요. 그게 2007년도부터 이제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한 3년 지나고 나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07년도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뭐꽤 연승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선수 스스로가 내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야구를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포인트 릴리프다. 한세 타자 뒤쯤에 좌타자가 강한 타자가 있다. 그러면은 몸프로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렇죠. 운동을 하고 몸프로 하면 그때 이제 피칭을 하고 오히려 더 준비가 잘된 상태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이제 공수주에서 다 맞습니다. 있었다. 근데 그게 첫 해부터는 그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감독이 준비를 해라 하면 이제 선수들이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1년 지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알았던 거죠.
아, 이 상황이 되면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또 내가 이 상황 되면 내가 빠져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선수들이 알고 시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시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아무리 그런 상황이 돼도 22번을 연속으로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럴 때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는요? 그냥 뭐 그때 분위기는 의식을 잘 안 하죠. 의식을 안 하고 했어요. 의식도 안 하고 했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야구장 갈 때 사복을 입고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야구장이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합 끝나고도 연습을 했으니까 거의 뭐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추리닝만 입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연습하고 시합 끝나면 또 연습하고 집에 갈 때 그 사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그 일본인 코치들이 여섯 명인가 있었는데 일본인 코치들도 막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복을 거의 코치들이 안 입고 다닌 그런 시기였어요. 어쨌든 굉장한 훈련량이 많았고 그렇죠. 예, 그게 이기더라도 이제, 계속 훈련하고 예,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은 또 남아서 맞습니다. 축사하고 뽑아치고 예, 예.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펑구만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했죠. 그러니까 팔을 어떻게 뻗어야 되고 그 팔을 어떻게 뻗기 위해서는 무릎이 어떻게 가야 되고 뭐 그런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최정이나 정근호 선수가 내야에서 이렇게 수비를 잘했던 선수들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 2년 지나면서 정말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아, 이 선수들 수비를 정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령들을 몸에 익히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좋은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22연승 그리고 그 1패 이후에 16연승하고 제가 이제 SK 5년 동안 있으면서 코리안 시리즈 5번을 나갔는데 3번 우승하고 2번 준우승을 했는데 그 원동력은 연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연승 얘기에서 연습 얘기로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롯데가 가을에 연습 또 봄 캠프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연승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아, 그 말이 예, 맞아요. 이 말인 것 같아요. 예, 머무르지 말고 아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효과를 봤어라고 만족감을 느끼면 연승 더 안 갑니다. 계속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연승도 쌓아가야 되고 또 내년 가면 올해 몇 연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가면 올해보다 더 긴 연승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연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결론은 안 그거네요. 그렇죠. 더 뛰어야 되고 그렇죠. 더 해야 되고 네. 끝이 없다 이거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 영상이 우리 8연승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게끔 네,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할 것 같은데요? 그 아루진의 기록을 보니까 아루진이가 우리나라 최고 투수이면 분명해요. 근데 아루진이 가장 약한 팀이 롯데였어요. 우리 요거 바로 그냥 라이브 하나 켭시다. 지금 그냥. 그럴까? 네.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 올리고 네. 라이브 지금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